오늘 1일차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두근두근두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8.1. 78.1. 정말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1년에 다리를 3번 수술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운동은 하실 수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를 한 30분 동안 돌고 있습니다. 아우, 추워. 너무 춥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은 밤에도 너무 어둡게 나오네요. 얼른 화한데 밤에도 정말 너무 화합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자전거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무릎이 지금 수술한 지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재활운동용 다이어트로 지금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즐거운 식사 네. 시간입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끓고 있어요. 그때 제가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좀 야채를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야채를 좀 많이 안 먹는 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야채를 김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국 같은 건 좋아하는데 좀또 바쁘다 보니까 중국집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을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 좀 건강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다이어트란 말이 없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다이어트라는 신생어 진짜 듣도 보지 못한 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브로콜리 이렇게 살짝 데쳐서 제가 좋아하는 저희가 잡곡밥 그리고 파프리카하고 메추리알 해가지고 오늘 식단은 이렇게 짜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뭐가 부족한지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식단을 짜긴 했는데 뭐 부족한 게 많겠죠. 생선 먹을 땐또 생선 먹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삼겹살이라든지 치킨, 피자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